남자는 원래 좀 차게 있어야 돼. 그니까. 네? 남자는 고환이 약간. 어? 어제도 좀 낮게 유지를 해야지 건강한. 아, 왜 고환이라고 했지? 근데 상관없어. 아, 왜 오빠 해부학적인 용어야? 아니 고환이 정식 명칭이랑 상관은 없을까? 같이 여자들의 자궁처럼. 그치? 차라리 뭐 이라고 한 거보다 훨씬 낫지. 정자의 저장소 이게 말이 더 웃기잖아 솔직히. 이 낫죠? Nope. 자 구름 씨. 난 처음 뭐라고 하나요? 그걸 뭐라고 하죠? 구름이 들어봤어? 다른 말로 또 들어봤어요? 파이어의 구름. 어, 여러분 사람은 어? 변해요. 오케이, 이겼다. 분명히 연애할 때는 막 안절부절 난리가 났었거든요? 근데 결혼하니까 울잖아요? 안절부절이 아니라 옆에 있는 휴지를 그냥 주고 이러고 있어요. 어쩜 한숨을 쉬었단 말이야? 어? 어쩜 한숨을 안 쉬었지. 나 지금 눈물 보였다. 그게 아니라 진짜 보였어! 진짜! 아, 네. 대표님 근데 우리 오빠는 선장 역할 하느라고 솔직히 좀 힘들고 가려울 거야. 근데 나는 오빠가 너무 좋아. 뭐야? 갑자기? 아니 잠깐만. 아 갑자기 너무 그랬냐? 야! 나 오빠 너무 사랑했지! 시원하다? 약간 네. 아 왜 그래 왜 그래. 너 레깅스 불편하니? 아 빨리 축구 바지 좀 처음 참이슬 처음 참이슬 참이슬 이렇게 해도 처음 먹어보네. 나쁘지 않지? 나쁘지 않지? 따라봐. 막내야 이년이? 어디 이년이? 누가 막내야? 이 막내년이. 아 얘가 막내야? 아 막내 바꿔. 야자타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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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초가 허락해줘야죠. 딱 5분 정하고 해야 돼. 그래. 내가 이거 스톱워치 할게. 근데 나는 얘들아 존댓말이나 반말에 그런 게 별로 크게 없어. 그래서 너네가 나한테 언제든지 말라도 난 전혀 아니 막상 하는 게 아니야. 그럴걸? 그냥 먹어. 야라고 하는 거야? 그래. 당연하지. 야자타임이 야라고 하는 거야? 제일 막내가 되는 거야 네가. 네가 나이가 지금 제일 많으니까. 아. 야 김용철. 나 갑자기 하는 거예요? 근데 일주일에 다섯 번 온대잖아. 막내야. 김용철. 막내 지금 쇼파에 앉아 있니? 막내 왜? 지금 쇼파에 앉아 있어? 무릎 좀 꿇어봐. 아, 무릎 남자 무릎이 무슨 그렇게 가벼워? 한쪽밖에 안 꿇어. 갑자기 옆에 낀 거야. 어 잠깐만. 아 두 손을 막내야. 막내야. 아, 두 손을 막을게요. 막내야. 너가 왜 처음으로 받아? 먼저 드릴게. 와 막내 이거. 건방져가지고 아주 아주 엉덩이만큼은 다야? 그럼! 엉덩이만큼은 다예요. 죄송해요. 부럽다 이 자식아. 5분 안 끝났냐? 술 좀 따라봐. 1분 따지 말게. 어 죄송합니다. 어! 뭐야! 형철이 사랑이 넘치네. 어? 이따 보자. 으뜸아 재밌었다. 즐거웠고 내일 보자. 형철도 가자. 이제 20초 남았거든? 아, 들어가자. 20초 남았거든. 잠시만요. 나 잡혔어. 아, 야, 봤어. 방금. 나 잡혔어. 쟤 뭐야, 너. 아, 저는 사실 그때 그 잡지의 멤버를 정확하게 다 모르고 왔다가 으뜸 언니가 그때도 성격이 밝고 저도 밝으니까 어떡하다가 으뜸 언니랑 저랑 옆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으뜸 언니랑 초면에 막 손잡고 이렇게 막 사진 찍었어. 그래서 막 이렇게 진짜 아니 사랑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. 근데 으뜸 언니도 성격이 밝고 나도 밝으니까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이게 된 거야. 근데 나는 으뜸 언니를 운동하는 사랑인지 전혀 몰랐던 게 아예 몰랐던 거지. 무슨 티셔츠에 샤스커트 같은 걸 입어서 엉덩이를 못 봤어. 아, 맞아. 아, 엉덩이가 안 보여. 엉덩이.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못 보고 그 당시에 봤을 때 어? 이 사람은 뭐지? 성격이 밝은 언니.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인스타로 이제 엉덩이를 보고 뭐야? 나는 그 포토샵인 줄 알았어. 아니면은 요즘 레깅스에 뽕 달려 나오잖아. 포토샵 아니. 어? 뭐야? 어? 이거 썸네일에 썸네일에 포토샵 아닌데? 근데 나 되게 말랑말랑해. 그러니까 질감이 엄청 우리의 특권이지 이렇게 말했지. 야 좋냐? 누가 하는 말이야? 거금이들. 아 나 갑자기 고마운 감동 스토리 얘기해도
되나? 뭐? 내가 들어보자. 내가 초반에 내 언니랑 컨텐츠 하기가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나는 상관이 없어. 근데 시우뜸이란 사람이 아니라 히브뜸이란 사람의 커리어가 누가 커리어에 누가 될까봐 못 하겠는 거야. 만약에 내 언니가 나 벌크업 시켜준다고 왔어. 근데 내가 두세 달이 지나도 몸무게가 그대로거나 빠졌어. 그럼 이 사람은 커리어에 누가 되는 거잖아.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초반에 아 너는 뭐가 제일 걱정이야? 라고 했을 때 아 저는 언니 커리어에 조금 피해가 갈까봐 걱정해. 그러니까 야 내 커리어에 피해가는 거 상관없어. 난 진짜 상관없으니까 너만 생각해. 네 몸만 생각해. 내가 다 서포트해줄게. 막 이러는 거야. 어, 나 아까 눈물 없다 그랬는데 눈물 나. 얘는 공감할 수가 없어. 나는 얘한테 이런 느낌을 진짜 계속. 아니야. 언니 맨날 밤이 늦어도 너도 알아. 피드백을 이만큼을 보내줘 카톡으로. 나도. 갑자기 뭐야? 썸네일이야 뭐야? 이런 거 썸네일. 아 썸네일은 너무 많아. 일단 선배 케이크 해야 돼. 선배 케이크. 어떤 거? 내가 으뜸 언니 없고 너 허리 나갔다니까. 아 한 번 나가지 뭐. 회복이나 하자. 회복. 그, 아 이런 응급실 간다고 진짜로. 진짜. 아 이거 봐. 아 이거 봐 안 돼. 뭐야. 맞춰. 아니 언니가 날 없고 너가 날 업어야 돼. 너가 아니 너가 뭐 이렇게 못해.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온다. 아니 올라와봐. 너 이렇게 이쪽으로 와. 이렇게. 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. 하나, 100kg인데? 둘, 셋. 100kg인데? 우와! 우와. 아, 안 무겁네. 잠깐만. 난 선글라스만. 내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께 너네는 해피뉴얼 해줘. 오케이! 버금이들 메리 크리스마스! 해피뉴이어! 야, 왜 안 돼?